어머니 네. 바지 그냥 네. 아무 때나 입는 그런 바지 하나 있는가? 네. 그런 거. 이게 좋네. 나을 건 없네, 가서. 하지만 바지 하나 사드리는 것도 쉽질 않군요. 손님을 맞다 보면 금세 가버리는 전방의 시간. 다시 할머니가 아궁이를 짚이는데요. 벌써 다시 진다. 자, 이어마 다시다. 이제 다시 온다 이불이. 이불이. 요하고 놀러 한번 가본 일 없이 평생 장사만 했다는 할머니. 그 근면함으로 그 시절에 아들 넷 시동생까지 대학 공부를 시켰답니다. 할아버지는 60에 갔다 60에. 여기 있나 그때는 아프다 그러면 죽는데. 전쟁통에 다리를 다쳤던 남편. 대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아내인 할머니가 두 배 더 부지런해져야 했다는데요. 그런 남편이 떠난 지도 30년이 더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여러분? 요 차가 자꾸 당기고 요 내가 한 대 앉았다가 요 또 처음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래가가 요 세월로 보려지. 전방이 내 인생이요. 할머니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도로도 없었던 산골 마을. 당신이 남편이 앞장서서 나선 덕에 도로가 생기고 버스가 들어왔다는데요. 그 후 버스 운행을 마친 기사들까지 할머니 집에서 숙식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질 않아 지금의 전방이 들어섰는데요. 젊은 시절 가족과 객 식구들까지 한 끼에 18명의 밥을 차렸다는 할머니. 평생 고생해서 일군 이 전방 하나가 곧 할머니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작진의 인사에도 반응이 없으신 할머니. 할머니 제가 어제 와서 인사드렸잖아요. 모른다. 네? 어제 제가 와서 인사드렸잖아요 할머니. 아 이런 말이 없다니 네. 모른다. 바로 어제 본 제작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누군진 몰라도 할머니에겐 그저 반가운 손님. 여 있는 건 맛있는 거 한 개 그래 알아. 예예예, 아 알려줄까? 이게 참 맛이 있더라. 이거 한 모금이. 아니 이거 할머니 드세요. 이거 팔아야죠 이거.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돈 우리 아들 준다. 이거 한 모금이. 이게요. 제일 맛있더라 이거. 자, 이것도 예 먹고. 이러니 할머니의 전방에선 돈이 없어도 배고플 틈이 없습니다. 엄마, 예? 그게 뭐고? 엄마 왔어요. 이러면 청소를 좀 해놔야 되는데 맨날 일어나고 그만 해놔야 되지. 이 밥이 제때 뭐 이 나는 상한다 이게. 또 해도 되는데 무슨인데 뭐 자꾸 그래는. 이불 이것도 매. 국물 소대 따서 먹는데. 이불도 바꿔. 저 좋은 거 저 이불이 좋은 게 항상 있는데 계속 이걸 듣고 있는. 이불. 그래. 제가 저 어머니 큰 아들인데 제가 늘 객지 살다 보니까 자주 못 오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뭐 옵니다. 그래갖고 뭐 그래 안 한 것도 뭐 신경이 써 있어서 노인네가 치매기도 있고. 아 치매도 있으세요? 네. 그 치매약을 내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갖다 드리는데 안 쓰는 거는 내버려라. 나라 되지도 안 하고. 이거 저거 뭐고 베개다 베개. 어, 그래 베 내버리라고 이제. 아. 못 쓴다고 이제 이거를. 이도 내버리고. 네, 놔둬라. 보청기를 두 개나 해준대도 보청기 쓰다 안 한다 해가지고 기도 지금 하나도 안 되네. 아니 몰라. 나 아무 써야 안 되니까 지금 막 내버려야지. 말하고 내버리 거든 놔두지. 50년 넘은 베개다 이 베개가. 베개다 베개. 그래 이거 버려야 돼. 어, 내 무섭게 내버려놓고. 이 50년 된 베개야 이 50년 된 베개. 이거 다 버려야 돼. 할 수 없다 뭐지. 낙디 낡은 전방과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괜히 속상한 아들. 오자마자 잔소리만 한바탕 쏟아냅니다. 아, 아이고 깨끗하다. 꿀꿀꿀. 아, 우리 아들이 많이 닦아 샀네. 많이 닦아 샀네.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기만 한 어머니. 예전에는 그렇게 깔끔하시고 정갈하던 분인데 나이가 드니까 주변 정리도 안 되고 올 때마다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니 참 속상해요. 이젠 장사도 되지 않는데 왜 이 전방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시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늘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인 아들. 오늘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나섰습니다. 요 그림 똑같이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그림. 몇 해 전부터 예전 같지 않은 어머니의 기억력. 변이 이렇게 이제 네모로 이렇게 겹치게 그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잘은 안 되세요. 요거 겹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게 약간 이제 공간 지각 능력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떨어지시면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려고도 해봤지만 어머니의 고집에 번번이 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옛날에 한 60년 전부터 예. 어머니가 담배 전방을 했다고 계속 그거를 이제 심심하다고.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면 그냥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실제로 그 담배 가게 전방 운영하시면 이게 머리가 상당히 많이 써야 돼요. 계산도 하고 물건도 갖다 놔야 되고 누가 왔네 이렇게 뭐 이게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준비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하는 아들. 모처럼 어머니가 전방을 벗어난 날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오일장에 들르는데요. 아니 어머니가 가까워서 한 번씩 장에 와가 장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래 한 번씩 나와 바람을 쐬야 돼. 모자가 함께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고등어 사야 돼. 세 마리 쌀라 보소. 그런데 장에 나온 것이 영 탐탁치 않은 어머니. 이거 어제는 조금 사가야 돼. 과수는 이거 조금 사가야 돼. 아냐. 아니야, 잡쳐보세요. 뭐 하라고? 맛있어요, 나. 하나 줘. 아이고, 이거 또 먹으라고 그래. 갔다 해, 간다. 싫다 하시더니 그냥 지나쳤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어!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 못 하신 거? 이게 뭐에 걸린다. 오늘 뭐 힘든데 또 하나. 예예 뭐 하면 따뜻해. 가자 고마 가자 고마 가자 가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야지 집에 얻으실 있다 내가는. 뭐에 하면 따뜻하다고.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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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을 살았네. 할머님께서 뭐 사는 걸 되게 싫어하신 것 같네요. 아니 돈 쓴다고. 그래 쓸데없는 거 돈 주고 뭐 물건 사면 입지도 않고 내버리는 물건을 자꾸 돈 주고 산다고 아까워가지고 옛날 사람이라. 안 오는 일인데. 어머니 바지 그냥 아무 때나 입는 그런 바지 하나 있는가? 그런 거. 이게 좋네. 나올 건 없네 가서. 하지만 바지 하나 사드리는 것도 쉽지 않군요. 오다 나게다. 오다 나게다. 오다 나게다. 부석에 사게다. 아야 아야 가야 가자 가자. 말라고 사노. 내가 열버스에 있는데 아유 이거 말라고 사노. 전방에 빨리 갈란다. 좀 얼른 가자. 좀 얼른 가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큰 돈도 턱턱 내놓던 어머니. 정작 자신을 위해선 만 원 한 장 아까워하며 산 것이 오랜 습관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 새로 고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이 옷도 입어서. 우와. 이 새끼. 한번 뒤에 해보소. 이리 와 이 새끼. 엄마가 취미로 빼가리 이런 캐는 거는 취미도 예방되고 밀거리 솔거리 삼아서 왔다 갔다 물도 주고. 아이고 빼가리 한번 들어보. 잘 커라. 잘 커라. 내 손에 한번 들었다. 삐약삐약삐약 한다. 어머니를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껏 밥도 차립니다. 이것도 많다. 됐다. 이물. 젊은 시절 바로 이 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처음 시집 오가지고 식구가 18명이나 건기네. 쌀도 없는 시절이라. 식구 18명 밥해가 몰라. 그럼 하루 종일 고생이 많지. 이게 수돗물이 없고 저 우물에서 물을 그 양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밥을 해 먹거든. 요새 그때 수돗물 틈에 물이 나오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내여 양동이가 물 잃어가고 나도 이제 물 들어가고 이랬거든. 갓 시집 와서 이곳에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일까요? 이 좋은 집을 두고도 어머니는 항상 전방에 있길 고집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오늘. 뭐 하라고?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아야야.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일로 가야지 그래. 저 전방이 최고지 뭐. 안 된다. 전방에서 자면 추워서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결국 이번에도 어머니의 승입니다. 어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 여기서는 안 자고 꼭 전방에서 잔다 그러잖아. 내가 추운데 그 왜 자꾸 자라 그러고. 안 추운다. 거리에 대해서 뜨끈뜨끈한다 그러네. 자재 때도 뜨끈뜨끈한다. 여기 훨씬 따신데 보일러 불이. 땀이 난다. 아들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신랑이. 하지만 항상 이기는 쪽은 어머니입니다. 손대봐요. 이 고집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며 또 아들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어머니 이제 여 주무시고. 아, 어머니. 내일 아침에 차로 돼요. 아, 이렇게 애도 그래야 돼. 어머니는 평생에 살다 보니까 네. 자기 보금자리고 제일 정이 들고 또 여 누운 자리가 제일 편하다 하니까 뭐 마음이 안타깝고 저 가슴이 아파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어머니 고집대로 하셔야지 뭐. 세상 가장 좋은 호텔도 내 집 내 안방보다 편하진 못한 법. 어머니에겐 전방이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내 집인 셈이죠. 손님 많을겨 뚝뚝하게 담수 뚝뚝 뭐 손님도 없는데 먹으리 맨날 이래 앉아 있는겨. 늘 전방을 지키는 할머니를 알기에 일부러 걸음에서 안부를 묻곤 하는 이웃들. 형님 올해 나가 몇 살입니까? 88이다. 와, 아이고 90이 다 됐네. 아이고 이 90 노인이 밭에 일 다 하고 논 다 메고 밭 다 메고 소 그걸 다 하는 땅이라서 안 그래나. 그게 내가 이 그 큰 집밭을 갖다가 내가 사기를 갖다가 600평 샀지. 논을 갖다가 여덟 마리 샀지. 대학을 낚시나 네, 그 당시 대학을 시켜서 욕봤다 형님. 일 좀 그만하고 아들 잘 살고 며느리 잘 있는데 같이 가서 좀 편하게 살아. 아야야야. 안 돼. 아, 저 혼자 살아도 일 좀 깨끗하게 살아. 혼자 살면 대통령이 돼. 뭐 대통령이 돼. 이놈은 그렇게 원망으로도 하고 옷을 내가 그래나 신이 미에 그린 줄 아노. 있으면 마음이 그 안 신고 댕기는 거. 그래 신다라는 거 있으면 마음이 그 이게 문제는 신고. 요것만 하나. 여기 요리 예쁜 신이 까쳤네. 아야. 옷도시서 이게 먹고 벗어 내피지. 이것도 불이 나서 그랬다. 집어서 이 먹고 내피지. 아니 그 여경이야. 열렬 사당이 있다. 좋은 옷 있으면 내 하나 주이소. 아무튼 나녀가 가라.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지난날 뒤엔 자식이 늘 먼저였던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삶처럼 꽃 같던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쓸쓸함만 남은 낡은 전방. 한때 이 전방도 이 전방을 풍경으로 앉은 어머니도 모두 지긋지긋했었다는 아들.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산소 간다고. 아버지? 산소. 나도 갈란다. 니 따로 갈란다. 아버지 산소 가야지. 하지만 이젠 당신께서 오래 머물러만 주시길. 아버지 근처에 이게 산소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을 근처에 밭에 있는데 네네.
이제 집에 한 번씩 오면은 네. 아버지 산소를 깨다 봅니다. 어머니, 당신과 함께 이렇게 걷는 날이 그저 계속 되길. 이게 영감매야, 영감매. 아, 아버지, 엄마가 같이 왔어요. 아들은 먼저 간 아버지에게 소주잔을 올리며 마음을 전하는데요. 소주를 너무 많이 자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 주석골 이 전체 도로를 세 길을 낼 때 아버지가 전부 다 노력해서 길을 닦았고 그때 어머니가 가게를 전방을 지어가지고 하다가 얼마 있어 이제 돌아가셨죠. 아이고 잘 놓자서 이. 남편을 먼저 앞세운 후에도 목숨처럼 지켜왔던 전방. 할아버지가 전방이라고 있다가 내가 여기 간다. 영감 잘 있어. 그렇게 서로 다른 소원을 빈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전방으로 향합니다. 허리 아프다. 그냥 야, 아프다. 아이고 엄마 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우리 아 된다 내려와줘서 언제든 문이 열려있는 할머니의 전방. 어머니 오늘 보름이라 보름바 오늘 보름이라고. 살다가 살다가 세상살이에 지친 날이면 다시 이곳을 찾게 될까요? 두 팔 벌려 맞아주는 할머니가 뭐든 주려고만 하는 이상한 가게. 어머 거기 맛 좋아요. 맛이 있네. 아들 맛이 있다. 아들이 해고 난 게 맛이 있다. 엄마 여 이제 언제까지 할기고? 아이고 어? 끝이 나는 거는 죽는 게 끝이 나는 게다. 끝이 날라고 뭐 죽어야 이 전방이 끝이 나는 게다. 전방 다 하고 나면 죽지 뭐. 할머니의 삶이 오롯이 담긴 시골 전방. 오래도록 곁에 남아주길 특종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